예, 안녕하세요. 영도변경TV의 변영도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요즘은 이 스마트폰이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필수 도구입니다. 그 중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데 있어 아주 요긴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면 사진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는 즉 셀카 사진을 많이 촬영을 합니다. 그러나 셀카 사진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스마트폰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잘 활용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카메라를 열고 셀카 방향으로 설정을 한 후에 방향을 잡아서 내가 어떤 위치에 들어가 있다 생각이 되면은 그때는 뭘 합니까? 셔터를 누르기 십상입니다. 셔터를 누릅니다. 그 나머지 사항은 거의 생각을 하지를 않게 되겠죠. 셔터를 먼저 누르는 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 카메라에는 셀카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 기능을 사용하면 정말 멋들어진 셀카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것 중에 하나, 나를 촬영하는 데 있어서, 나를 촬영하는 데 있어서 뒷배경이 복잡하더라도 그 배경을 다른 단색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촬영한다면 뒤에 어느 곳에서 촬영을 하든지 뒷배경을 단순한 어떤 색깔로 바꾸고 자신만을 뚜렷하게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카메라를 열고 셀카 사진에서 인물 사진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 뒷배경이 다르게 있어도 그 배경을 단색으로 바꾸는 그 과정에 대해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스마트폰 카메라를 열고 셀카 촬영으로서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카메라를 열고, 즉 스마트폰 카메라를 열고 셀카 촬영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카메라가 열렸습니다. 셀카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셀카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셀카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인물 사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물 사진. 물론 스마트폰의 종류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현재 갤럭시 S22를 쓰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인물 사진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물 사진. 그러면 셀카 방향이지만 다시 인물 사진 촬영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셀카 방향을 카메라에 놓고 인물 사진을 터치를 하면 됩니다. 인물 사진을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 인물 사진을 터치를 하면 인물 사진을 촬영하는 셀카 사진이 되겠죠. 자,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이런 인물 사진이 인물 사진으로서 셀카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바로 가운데 어떻습니까? 제 얼굴 부분에 원형이 이렇게 생깁니다. 원형이 생기고 있죠. 이 원형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물을 표시하는 인물을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원쪽으로 제 얼굴을 올리니까 전체가 어떻습니까? 완전 달라졌습니다. 완전 달라졌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던 모습입니다. 이렇게 돼 있던 뒷배경입니다. 뒷배경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의 호박잎도 보이고 토마토 잎도 있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은 준비되었어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물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게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촬영을 해도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촬영을 하면 어떻습니까? 뒷배경은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 뒤에 있는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배경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 배경들이 지금은 뭐 단순해서 괜찮습니다만 아직 복잡한 거라면은 인물 자체에, 바로 앞에 있는 인물 자체가 제대로 부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런 여러 가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앞쪽에 보면 여러 가지 있죠. 제가 지금 움직이니까 완전 흑백이 되어버렸죠. 그 중에서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부분을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색깔이 있는 이 부분을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터치를 했습니다. 그럼 원상으로 원래대로 돌아왔죠.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터치,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지금 설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아래쪽에 이런 바가 이렇게 생겼죠. 이런 바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효과의 강도,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 적게 약하게 나타나는 이 표시입니다. 이것을 움직여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칼라 배경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지금 여기 나타난 저기 여기 보면 칼라 배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칼라 배경을 조정하는 거죠. 칼라 배경을. 그러면은 그 조정하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있는 이 바에 이 원액을 움직이면 됩니다. 좌로 가면 약해지는 것이고 우로 가면 강해지는 것이죠. 자,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손가락을 터치한 상태로 어디다 터치하냐면은 이봇의 원에다 터치한 상태로 우측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터치하였습니다. 자,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움직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완전 단색으로만 바뀌어 버렸어요. 단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뒤에 배경이 이렇게 완전 단색으로 이렇게 뒷배경이 완전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얼굴은 완전히 어떻습니까? 완전히 부각이 된 거예요. 부각이 된 거예요. 부각이 되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 좋다 그러면 셔터를 누르면 되겠죠. 셔터를 눌러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타이머를 해놨기 때문에. 자, 촬영됐어요. 촬영된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로 바뀐 거예요. 완전히 색깔이 뒷배경이 완전 단색으로 바뀐 이런 셀카 촬영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카메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카메라로 돌아왔습니다. 카메라로 돌아왔어요. 인물 사진이 되어있죠. 여기처럼 인물 사진이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인물 사진. 자, 원상으로 다시 터치, 이 부분을 터치돼서 색깔을 쭉 줄여버리면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은 배경은 현재 있는 배경대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바뀌어 있죠? 자,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래쪽에 있는 발을, 이 발을, 아래쪽에 있는 발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이 발을 움직여보면 배경이 칼라 배경, 이 칼라 배경으로 되어 있죠? 칼라 배경이 다 바뀌는 거죠. 자, 한번 터치를 해서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움직여 가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중간쯤 오면 색깔이 좀 달라지고, 완전 좌측에 가면은 원래대로 되고, 우측으로 서서 움직여 가면은 조금씩 달라져 가지고, 자, 조금 달라졌습니다. 자, 완전 끝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색감이 달라진 겁니다. 배경색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복잡한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셀카 사진을 이렇게 셀카로 놓고 인물 사진으로 설정을 한 뒤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부분이 나타났을 때 여기에 따라서 요 부분을 컬러 배경을 강도를 조절하면 완전 단색으로 촬영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재밌지 않으세요? 재밌습니다. 물론 여기는 또 아래쪽에 옆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흑백으로 바뀐 거, 흑백으로. 흑백으로 바뀌었지만은 흑백으로 바뀌면서도 조금 전에 보였던 이 바가, 아래쪽에 나타난 이 바가 완전 최고의 강으로 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서서히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흑백이라도 뒷배경이 어떻습니까? 단색이 아닌 흑백이지만은 원래의 모습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움직이면은 우측으로 움직이면은 우측으로 움직이면 완전 검정으로 바뀌었어요. 완전 흑백 사진 하나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을 촬영하면 되겠죠?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사진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현재 타이머를 설정해 놨습니다. 자, 촬영되었습니다. 그러면 촬영된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사진이 완전 흑백 사진이고 배경도 완전 검은색으로 바뀐 그런 셀카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은 아무리 복잡한 황 배경 속에서도 내 얼굴만을 뚜렷하게 만들 수 있다는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용도변경TV는 우리의 스마트폰 카메라 사진과 관련해서 재밌는 정보들을, 재밌는 내용들을 알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